이거 제주도의 여름 쪽파가 최근 가격이 얼마까지 찍었습니까? 10kg 한 박스 나옵니까? 한 박스가 몇 킬로 한 박스 한 잡습니까? 박스 10kg요. 10킬로야. 네. 한 박스 얼마까지 나옵니까? 18만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18만 원이야. 네. 그러면 요게 지금 보면 이렇게 잡았을 때 보면 가해가 이거만큼 노려진다 소리는 이 땅에 가리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떼글떼글하잖아요. 그린이나 칼라 설탕을 많이 써서 떼글떼글한데 그래도 끝이 탄다는 거는 이 땅에 너무 가리 성분이 많다. 가리 성분이. 그리고 알하고 모든 건 떼글떼글 야문데 그럼 여기서 포기가 좋은 게 있거든, 간간이. 요 포기가 좋다는 거죠. 얘가 왜 좋을까? 이걸 분석해 봐야 돼. 얘가 좋은 이유. 얘가 좋고, 저쪽에, 저기, 대나무, 요 가해, 요쪽으로 몇 포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쪽에 녹아버렸거든, 요 폭판에는. 그러면, 이밭 전체에 봤을 때 색을 일부 일부 나누어 봐야 돼요. 그러면 요거 가해, 가쪽 두둑하고 복판하고 양쪽하고 이렇게 봤을 때 양쪽이 지금 그나마 낫다는 거죠. 양쪽이. 그럼 복판이 지금 어디예요? 그럼 복판에 여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 탈수가 많이 됐나 이 복판이. 양쪽이 좋고. 양쪽이. 그럼 지금 현재 오늘 7월 26일 현재 이 모습이에요. 이게 매월달에 파종한 거죠. 30일 30일, 정도 예, 됐습니다. 30일 정도 전에 파종했다. 그러면 지금 6월 25일, 5, 6일 그때 파종했다는 거죠. 6월 말경에. 예, 그때 했는데, 그럼 고온기로 들어갔을 때, 이래가 파가 녹아버리는 거는, 요렇게 길뱅이 아니고, 가리 가다나 다른, 제초제는 안 썼어요. 아, 제주제 저난 후에 예, 난 후에. 그 전용 주치 예, 그러면, 이게 두둑이, 복판에 꺼져가지고, 뒤로가 쏠려가지고, 가령, 여기가 쏠려가지고, 이게 녹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요 부분이, 제초제가 쏠리고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근데 저쪽 가에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양쪽 가에. 그럼 이 전체를 파괴해야 돼. 그럼 우리가 두둑을 더 적게 만들어, 망을. 양쪽을 흘러내리게. 망을 지금 잘못 짓고 있다는 거죠. 망이 너무 느르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지금 이 파들이 보면 양쪽에만 좋다는 거죠. 양쪽에. 중간이 나쁘다. 편하죠? 화면에 보면 중간에 양쪽이 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두둑을 동실하게 만들게. 작게. 두둑 폭을 작게 만들어야 된다. 작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품 되는 건 쓰고, 상품 안 되는 건 말려서 종자로 만들고. 종자는 아주 대글대글 커지지, 요걸 말리니까. 종자가 이거 엄청 야물어져 버리죠. 떼글떼글하게.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골드그린이나 골드칼에다가 설탕을 쓰고 있어, 그래. 비옥이, 쿨러 돌리거나 비옥이 전후로 해서 살포하고, 망을 적게 만들자. 망을. 망 크기. 망이 커서 중간에 꺼졌다. 함몰이 됐다. 그럼 여기에, 비료나 뭐가 몰리고 있다. 쏠리고 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녹아버린다. 예, 그러면, 가해 쪽에 보면 여기서는 중간 쏠림이 적은 데는 다르거든요. 여기는. 중간 쏠림이 적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그파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끝이 고실라지는 거, 이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가리 가다 고온 열상.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 오기 전으로 설탕하고, 칼라하고, 설탕하고, 그린하고, 살포할 때 전착제를 써서, 충분하게 묻도록 해줘야 된다. 묻게. 흠뻑 묻어야 된다. 그러면 요 정도면, 요거는 지금, 요 폭은 지금 많이 말랐는데, 요 뒤에 폭은 거의 안 말랐거든요. 요게. 그러면, 요게 크기 전에 좀될수 있으면 예쁜 놈만 빨리 색칠해야 돼. 예쁜 놈만. 그러면 많이 키우려 그러지 말고 자주 심고 마르기 전에 빼가 팔아라. 더 키우려 가지 말고. 그러면 요 놈이 마르면 퍼뜩 또 심어야 되는데 밭을 달아가지고 두둑을 작게 해가 이제 알았으니까. 끝이 마르기 전에 자주 심으면 된다. 그럼 끝이 마르고 심으면 다듬는다고 인건비 많이 드니까. 그죠? 다듬 시간. 그럼 요 폭이 다듬는 시간하고 요거 다듬 시간하고 엄청 차이 많죠? 그렇죠. 예. 요거는 배로 일할 수 있잖아요. 안 계시니까.
요 상태로 만들자고. 요 안에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안 속에서. 그 요 폭, 요 폭은 다른데, 그럼 다른 건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잘 안 말랐어. 좀 덜 말랐다. 덜 말란 폭이를 분석해서 우리는 하자. 근데 요 폭판은 다 말랐다. 요 쪼르륵 폭판은.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해가 두둑이 높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자주 신고 작을 때 빼가 팔자. 양이 좀 해더라도 그게 더 유리하다. 그리고 충분하게 그 비가 올 때나 그 잎이 지금 안 쳐지고 있다는 소리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있어서 떼글떼글 야물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기 전에 해서 팔자. 우리가 그 끝이 말라서 시장 상품 값어치도 없고 안, 가격이 완전히 저가로 되잖아요. 비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팔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두둑을 그러고 높게 그 폭을 작게, 그리고 땅이 부드럽게, 땅이 그 굳으면 더 많이 탄다. 그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여기에 그 비닐이 밑에 톱밥을 한번 흩든지, 톱밥을. 그리고 지온을 낮춰야 된다. 그 비닐 위에도 또 흙을 얹어가지고 꼭꼭 눌러야 된다. 비닐 위에. 그 요 폭들을 비닐 옆에 흙을 꼭꼭 눌러 붙여줘야 된다. 여기에. 단단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겠네요. 하여튼 방법을 한번 좀 바꿔보자고요. 예. 그러면 여름 쪽파가 지금 뭐 10만 원대 이상 간다면 그거는 좀 경제성이 있는 작물인데 우리가 작업이나 효율성을 높이면 되겠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